오늘 전 세계 곳곳에서 정보 기술 대란이 벌어져서 미국과 유럽, 인도, 호주 등에서 항공기 운항이 멈춰서고 통신과 방송, 금융 서비스의 차질이 속출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삼 기자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주요 항공사의 이륙 중단과 체크인 지연이 속출했습니다. 저가 항공사 프론티어 항공과 선 컨트리 항공 등은 노선 운항에 차질을 빚었고 얼리전트 항공도 예약 및 체크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는 항공편이 결항되고 주요 방송사와 이동통신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영국에서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공항의 체크인 기능이 마비되고 현지 방송사 스카이뉴스가 방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공항에서도 체크인이 지연된 것을 포함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 스페인 전역의 공항도 사이버 장애의 영향을 받는 등 유럽에서도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독일 항공당국 측은 항공 관제 시스템 등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독일에서는 병원 수술이 무더기 취소됐고 파리 올림픽 조직위는 IT 시스템이 타격을 받았다며 비상대책을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신장애는 일단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MS는 이와 관련해 서비스상 문제를 조치하고 있다면서 MS 365 앱과 관련된 영향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고 AP통신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관련성이 지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일부 피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전해주시죠. 네, 국내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의 항공권 예약 발권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3사가 사용하는 독일 아마데우스 자회사 나비테어 시스템이 MSA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온 오프라인을 통한 항공권 예약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 공항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수기로 발권해 체크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은 자체 구축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어 공항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태로 일부 온라인 게임들도 서버 장애가 생겨 원활한 게임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반면 국내 이커머스 업계와 통신 3사 등에서는 관련 서비스 장애가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클라우드와 공공기관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